YG와 JYP의 책걸상. 체계가 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s 니 n n y 예선입니다. 이번 주에는 YG가 어, JYP 때문에 그동안 방송에 소개하지 못했던 훌륭한 책들. 네 권을 한꺼번에 유혹하고 있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두권 했고요. 이번 네. 시간에 두권 하면 되겠네요. 어, 네. 네. 두권다 저는 제목을 모르는데 궁금합니다. YG가 말했어요. JYP가 절대로 읽지 않았을 책 그리고 아마도 <laughs> 앞으로도 읽지 않을 책. 음. 내가 YG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에 YG가 얘기한. 책네권 중에 하나는 내가 읽어야겠다는 <웃음> 생각을 <웃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개구리 쟁가를 읽을 것 같아요. 쟁가를 <laughs> 어, 읽으실 것같은데 청개구리 <laughs> <정깨구리> 마인드로 네. <laughs> 댓글 좀 볼까요? 뮤즈의 집님 오늘도 새로운 책과 지식 가득 얻고 갑니다. 반복해서 들어도 생각할 거리들이 퐁퐁 솟아나네요. 김호 대표님 강의 넘나 잘하십니다. 말만 반들반들하고 동어 반복하는 강사도 많은데요. 김호 대표님은 사기꾼 재질 없으시고 신뢰감 뿜뿜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영화 보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해피 엔드였지만 결말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극적이어서 또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결말이라는 걸 알기에 주인공이 겪은 아픔이 영화가 끝난 후에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슬펐던 것 같습니다. 음. 해피 크러시 읽고 삶에 대한 온도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너무 뜨겁게도 너무 차갑게도 되지 않게. 균형 맞춰서 독서하시는 와이즈님 따라갑니다. 네, 어 eduuu님, 네 김호님 강의를 듣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탁월한 게스트 섭외네요. 질문 잘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코칭이 질문만 하면 되는 거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네요.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팬인데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꼭 생각해볼 거리를 던지시더라고요. 행복산업이든 뭐든 선동하면서 사람들 불안을 자극하고 그걸 이용해 돈을 벌려는 각종 강연이나 서비스, 인간관계는 진작부터 감정적으로 싫어했는데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한 책이라니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사이에서 책걸상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출판한 청미 출판사에서 저의 인스타 북데이 13 게시물에 좋아요 잔뜩 하셨더라고요. 친구 아들 사진 보려고 만든 거라서 북데이 십삼 외에는 거의 게시물도 없고 팔로우는 더구나 거의 없는 계정인데요. 친절한 독재가님들이 십삼일에 놀러 와주셔서 계정이 조금 훈훈해지긴 했습니다. 아무튼 책걸상 영향력이 조금씩 많이 많이 커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어 북데이 십삼 하니까 생각나는데 지난번에 인터뷰한 건 언제 나가요? 모릅니다 우리도. 이 시점에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인터뷰가 언제 나갈지, 그리고 연락 어떻게 받은, 나갈지 <laughs> 연락받은 바가 없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네, 확정되지 않았다고만 들었습니다. 아마 그, 아, 인터뷰는 했는데 기사가 안 나갈 네. 수 있는 아, 거예요. 안 나가진 않을 거예요. 무지하게 길게 하고 사진도 무지하게 오래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투입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 거기도 메모 비용이 <laughs> 오류에 빠지지 않고 그냥 버릴 수도 있나? 그런데 어, 세 사람이 거의 YG랑 JRP에게 한 다섯 시간 정도를 하래해서 <laughs> 엄청 뭐 그, 그날 저 JIP랑 진짜 네. 어 내가 와이프랑 웨딩 사진 찍고 나서는 그런 <laughs> 사진들을 찍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진들을 찍었어요. <laughs> 무슨 뭐 우리 이거, 뭐 마주보고 찍고 우리, 막 이런 어요 우리 있잖아 그 사진들 나중에 무슨 사진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날 찍은 사진들 보면 우리 두 사람은 살아남을 것 같아. <laughs> 되게 다정해. <laughs> 너무 다정해 <다정한구나. 웃음> 너무 다정. 해 <laughs> 어, 서로 등 마주하고 <laughs> 찍고 그 다음에 서로 막눈 쳐다보고. 눈 쳐다보고. <laughs> 제억에 그날 두분 거의 커플룩으로 맞춰 입고 오셨던 거 아, 같은데 그렇지. 색깔도. 그, 또 JYP가 음. 또그 JYP 역시 사진 찍는 거 알더라고요. 네. 오 톤이 비슷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 그 자리에서 자기 옷 벗고 준비해간 요벌 옷으로 갈아입고. 어머나. 어머나. 아니 나이 살 저는, 때도 저그 정도. 저는 두 개를 <laughs> 준비해 갔거든요. YG는 그냥 평소 들어왔고 음. 네. 준비된다.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이 방송 나갈 때 이미 네. 기사가 나갔을지 아니면 이 방송 나간 다음에 며칠 있다 나갈지 음.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확실한 거는 안 나가진 않을 거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laughs> 가을 중에 <중엔> 나갈 거야. <laughs> 겨울이 오기 전에는 나갈. 거야. <laughs> 겨울이 오기 그리고. 그날 너무 또 허사한 날씨여가지고 <laughs> 철진하면 안 돼요. 아, <laughs> 그렇군요. 아요 듣는 분들은 이 인터뷰를 아시는 건가요? 아, 아, 지난번 방송 살짝 얘기했죠. 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거부감 네. 가지실 분 계실 것 같아서 매체 이름은 얘기 안 네, 했고. 네, 네, 네. 음. 하여튼 큰긴 네, 음. 인터뷰 하나 했습니다. 기대할게. 네, 네 몽당연필님께서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참 좋은 책입니다. 강추 강추. 전업주부 10년 차 다시 사회활동을 꿈꾸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코칭에 대한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코칭은 질문을 통해 내 안에서 답을 스스로 찾는 점, 스스로 적용할 수 있게 나에게 맞는 답이 나오죠. 김호 대표님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네 도리도리 님이신데요 세상에 와이즈 님은 도대체 몇 명인가요 한 명이 아니야 개인적으로 대학 때는 문학 위주로 현재는 사회과학 위주로 관심이 많아서 책걸상을 들으면서 그동안 끊겼던 픽션들의 주요 트렌드를 들으며 간간히 따라 읽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에바일 루즈라니 감정사회학으로 유명한 사회학자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별도로 서가가 있어서 모으고 있으시다고요? 사회과학까지 섭렵하시다니 완전 YG는 다인 다중설 강력 주장해 봅니다. 한 사람이 소화 가능한 독서 해파가 도저히 아닌 듯합니다. 진짜 멋집니다. 이부도 기대할게요. 네. 아저 도리도리님의 의견에 백0 공감. 나도. y g 뭐 분신술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런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그 도리도리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제 개인 정보를 하나 드리면 그 제가 나름 사회학도입니다. 아니 왜왜 왜 웃어요? 아니 아니 왜그 j y p 가 JLP가 그 법의료와 법 <laughs> 그 <laughs> 의료 의료법 윤리학 아, 아, 의료법 윤리학, <laughs> 의료법 윤리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 있잖아요. 근데 저는 <laughs> 어, 기자 생활을 그러니까? 하면서 대학원을 가가지고 음. 사회학 박사 수료 오신 분이에요. 아 논문. 그 그러니까 논문만 쓰면 어. 학위를 받는데 논문을 쓰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책은 많이 써놓고 정작 <laughs> 박사 논문을 안써고 네. 네. 그러니까 논문을 쓸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낮고 음.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사회학도로서의 네.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학 이론서들에도 관심이 많고요 음. 그리고 또 사회학자들 중에서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내는 책들은 뭐 원서 그리고 번역서 등등 사서 모아서 음. 서가에 꽂아두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네, 도리도리님 너무 막 제가 오만가지만 다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회학도 정체성이 있어 가지고 에바 일루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음. 아지 겸손 코스프레 하신 거죠? 아아니다 네. <laughs> 어쨌든 YG는 학부에서 과학쪽을 공부를 했고 네. 과학 전문 기자로 일했고 또 대학원에서는 사회학 음. 과학 사회학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네, 과학 사회학을 네, 공부했죠. 박사 과정까지 네. 다 마쳤고 그리고 이제 원래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 좋아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니까 신나는 소설 또 무지하게 좋아하고 음. 피 많이 나는 거 좋아하고. <laughs> 그 전체적으로 굉장히 폭넓은 그리고 많은 양의 독서를 하지만 맞아요. YG도 우리가 잘 신문을 해보면 빈틈이 있을 거예요. 아 빈틈 되게 많죠. 어, 전혀 막 무식한 분야 분명히 있을 거고 맞아, 맞아. 네. 안 읽는 책 분야도 있을 거고 여행 책안 읽잖아요. 여행 책 요즘... 평생 여행 준비의 기술 하나 읽었어. 요아 <laughs> 진짜. 여행 책안 읽. 웹툰 같은 거안 보잖아요. 웹툰 안 보죠. 음. 아. 무협지 안 봤잖아요. 아 무협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죠. 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봤죠. 음. 제그 인생관을 형성하게 한게그 김용의 사조 영웅전. 음? 몰라요. 그 영웅문 알죠? 영웅문. 몰라요? 어디 있는 문이에요? <laughs> j y p 는 그러고 보니 무협지도 안 봤네. 아, 무협지도 안, 안 봤더라고요. 안본게 한두 개가 음. 아니야. 음. 저는 그 무협지를 통해서 십대 때 성을 배우고 <laughs> 아, 무협지에 그것도 나와요? 양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왜 나한테 아무도 그걸 안 알려줬지? <laughs> 무협지를 통해서 성을 배우고 그리고 또 아, 무협지는 칼싸움 하는 <laughs> 내용 아니었어요. 악인과 선인의 이 음. 그, 그런 그런 거 배우고 아 그리고 선과악이 딱이렇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아 선과악이 분리되어 있는 게 분리되어 아니다 이런 게 배우고 그리고 그 특히가 그 아까 그제 인생관을 형성했던 거그 사조영웅전의 여자 주인공은 내 마음속의 연인. <laughs> <laughs> 아첫 번째 결혼? <laughs> 내 마음속의 연인. <laughs> 나의 이상형. <laughs> 그렇군요. 그 YG가 안 읽는 책은 여행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두 개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사람들이 너무 이 재수없어하니까. 아 저는 명상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명상서? JYP도 정말 명상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명상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 작가로 따지면 류, 유시아 씨, 부팅락 그 무슨 뭐 그런, 뭐, 어, 그런 분이라든지, 네, 그런 분이라든지. 음. 아니 뭐 오쇼 뭐. 라즈 어, 라 네네 네, 네. 뭐였던가 네네 네. 네. 뭐 어제 명상서 안 읽고요 음. 그래서 저는 실용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니고 네아 JYP보다 YG가 적게 읽는 거의 유일한 분야가 경제경영서 경제경영 어,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관련 책은 재미 없어하더라고요 어. 아, 그런데 이제 그건 막 그런 약간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책이나 아니면 말콤 글래드웰 뭐 이런 건 음. 읽는데 다른 좀 약간 실용적인 느낌이 강한 경제 비즈니스서는 저는 별로 안 읽습니다. YG 보다 제가 더 많이 읽은 책 분야가 하나 있긴 하네요. <웃음> 의학, <웃음> 의학책. 아 의학. 아 의학책네. <laughs> 참 다행이네요. 네. 아 의사 선생님. 네. <laughs> 의사 선생님이 자기. <웃음> 근데. <laughs> 네그나 근거서 많이 읽었단다 비의사보다 의학책 많이 읽었다고 지금 되게 뿌듯한. <웃음> <웃음> 근데 얘기해놓고 나니까 약간 찔리네요. 책은 사실 별로 안 봤습니다. <laughs> 족보라고 하는 <laughs> 요약된 그 강의록만 봤지. 음... 네. 교과서는 뭐본 기억이 없네요. 그렇군요. 네 오늘 유혹하는 와이지 책좀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유혹할 책은 어, 앞부분에서 약간 좀 그나마 좀더 접근하기 접근성이 좋은 책을 제가 추천을 하고 음. 뒷부분에서는 약간 하드한 책을 제가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책은 인류 이주 생존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인류 이주 생존 이주? 아 인류 이주 이주, 이주. 이주. 생존, 생존. 사이에 콤마가 있는 거군요. 네. 네 음. 인류 이주 생존 아, 아 인류가 2주간 생존한다는 아, 주신 아, 줄 알고 그리고 이 저자는 어쩌면 어쩌면 JYP도 알지 몰라요. JYP 혹시 소니아 샤라고 하는 모릅니다. 네, 그 미국의 저널리스트 모릅니다. 팬데믹 바이러스의 위험이라고 하는 모른다고 <laughs> 네, 모른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소니아 샤라고 하는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요. 어, 제가 이 책을 읽게 된게 약간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아, 네. 그 다시 탈레반의 네, 집권을 네, 네. 하면서 이제 탈레반에 반대했던 혹은 탈레반 치하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음. 생각하는 분들이 전 세계로 많이 아, 이주를 그쵸. 하게 되었잖아요. 네. 근데 딱 그즈음에 이 인류 이주 생존이라고 하는 책을 만났어요. 아. 아,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이주라고 하는 테마가 그 굉장히 주, 중요한 테마거든요. 네. 그래서, 어, 관심은 있는데, 이렇게 책들을 막 멀리 이것저것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어? 그, 신뢰할 만한 기자가 쓴 음. 아, 이주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도 있고, 또, 정치, 사회, 경제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어, 이건 책걸상 애청자들한테도 꼭 같이 읽어보자고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일단은 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저자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비자를 개방을 해서 인도나 이런 곳에서 의사 자격증이 있는 영어 가 되는 음. 의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대거 받아들였거든요. 네. 한국에서도 그, 많이 갔죠. 그때. 네, 그때 인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의 이세예요. 이세. 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미국인이지만 인도계 미국인인 거죠. 아, 네. 본인도 이주를 한 거네요. 네, 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본인도 음. 어쨌든 본인의 가족사를 따져 보면 이주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딱 책을 열면 본인의 이주사가 쫙 음. 나와요. 본인의 이주사에 대해서 음. 설명을 합니다. 아, 자기도 이민자 이세인데 음. 어, 이 책은 어떻게 기획이 되었냐면 지난 시간에 다정한 곳이 살아남는다 음, 책을 네. 때그 책의 저자인 브라이언 헤어도 트럼프 사년을 경험하면서 <laughs> 책을 써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소니아 샤도 마찬가지예요. 오. 소니아 샤도 이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노골적인 이민 혐오가 음. 2010년대 들어서 팽배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 화도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멜팅팟 그리고 이주의 나라인 이 샐러드 그 같은 샐러드 볼 같은 이 미국에서 저런 대통령 그리고 저런 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웬 말이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주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 본인의 몸에 이주의 역사가 새겨진 자신이 음. 책으로 한번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 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인류 이주 생존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딱 책을 펼치자마자 약간 한대한대 맞은 듯한 반전이 있어요. 음? 딱 인류 뭐 이주 생존 이러면 당연히 책을 딱 펼치면 뭐 그런 이야기 나올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15년) 태워... 아니요 (2015년) (9월 3일) 날뭐그 터키 지중해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뭐 크루디 이야기라든지 어... 아니면은 지금 뭐 난민들이 얼마나 힘든 힘든 아~ 사... 시기를 살아가고 네, 있는 지예 뭐 이런 이야기가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나비 이야기가 나와요 나비? 나비 이게 이 책의 매력인데 네. 이 바둑판 전박의 나비라고 하는 네. 어 약간 생소한 나비 어. 이야기가 나와요. 동물의 이주로 이야기를, 이야기를 겁니까? 풀어 나가는 이야기를 풀어 시작 하는 음. 거예요. 동물의 이주로. 근데 그것도 약간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이 바둑판 전박의 나비는 곤충학자들이 무엇이라 집순이 나비로 불러요. 집순이 나비. 집순이 나비. 그러니까 태어나서 태어나서 한 수미터를 벗어나지 않는 나비로 알려져 아. 있었어요. 네, 원래 네네네네. 그래서 집순이 나비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곤충이었어요. 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이 나비가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이동을 해서 점점점 북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나비를 쫓던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요. 음? 네. 그래서 그이 나비를 집순이 나비라고 생각했던 네. 학자들은 금방 이제 멸종이 돼 왜냐하면 뭐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로 계속해서 네. 이 나비가 이 먹잇감으로 삼는 난쟁이 질경이라고 하는 식물도 계속해서 죽어가고 음. 있기 때문에 이 나비는 조만간 멸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시년대 중반에 이 나비가 실제로 이가 꼬리표를 나비에게 달았거든요 아. 그리고 꼬리표를 단 나비가 원래 꼬리표를 단 지점에서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어, 신기하다.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 수 미터 거기서만 산다는 그러니까. 나비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학자들이 이 나비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거고 첫 번째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비가 진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원래 본성을 반하면서. 아. 장기간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 근데 왜왜 왜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던가 도시화 때문에 음. 점점 자기가 원래 살던 미국 남부 같은 곳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점점점 북쪽으로 이동을 오.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 우리가 정주형이라고 생각했던 집순이라고 생각했던 동물이나 곤충이나 식물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전혀 다른 각도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랬더니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식물 막론하고 거대한 이주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작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미 예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수백만 년 전부터 수백만 계속...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동을 해왔는데 최근에 극적으로 이 이동의 양상이 아, 늘었어선 전반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왜 늘었냐면 그건 이 뜨거워지고 있는 기후 오. 위기 때문에. 음. 이제 그 얘기, 이야기부터 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YG가 지금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뜨거워지고 있다. 그리고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후 위기 여기서 밀고 있는 단어들이거든. <laughs> <있어요. 웃음> <laughs> 네, 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글로벌 워밍 대신에, 어, 음. 글로벌 히팅. 음. 네, 그리고,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대신에, 클라이메이트 크라이시스. 음. 이게 이제 가디언 같은 매체에서도, 이 후자의 단어들이 훨씬 더 적합한 단어들이다 해서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고, 저도 요즘에 그 밀고 히팅은 있거든요. 히팅은, 우리말로는 뭐라고 보통 번역보 가열이라고 그렇죠. 번역을 하는데, 지구가열. 지구가열?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펄펄 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 지구 저는 지구 온난화를 하지. 대체하려면 뭔가 이렇게 화로 끝난다든지 뭔가 음. 딱딱 떨어져들 것 같은데. 지구 지구 가열? 음, 가열. 네. 지구, 지구 가열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이런 음. 단어를 제가 밀고 있고 저는 네. 그게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YG가 처음 말한 건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아, 그 원래 있는 말이에요. 말이에요. 음. 원래 있는 말인데 어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어렵다.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아, 써야 된다. 강력하게 밀고 있죠. 그래서 그 그렇네요. 얘기로 시작을 하지만 음. 결국은 사람의 이주에 관한 이야기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사람은 왜요? 그 동식물은 기후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주한다면 아 이전 이제 따치면? 사람, 사람은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소니아 샤가 인류사를 또쫙또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음. 아프리카에서 처음 기원한 인류가 네. 도대체 남아메리카 파타고니아 남단 끝까지는 어떻게 갔으며 음. 또 가장 시, 가장 많은 그 고인류학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던 게 무엇이냐면 태평양의 군데군데 박혀 있는 섬들의 음.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진짜 신기해 그거 음. 예를 들어서 타히티 섬에서 하와이 섬까지는 3천 킬로미터예요. 음. 근데 그 옛날에 3천 킬로미터를 도대체 어떻게 이동했을까? 음. 이게 땅이면 뭐 걸어갔다고 하는데 음. 바다인데. 보트에 음. 갔어요. 자 그래서 어 이제 소니아 샤는 동물 네. 이야기 뭐 그런 곤충 이야기 나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동물 이야기 이런 걸 하다가 그다음에 최근에 그런 고생하고 있는 난민들 이야기 음. 이런 이야기로 당연히 집어넣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최신의 연구 성과들을 또 이렇게 짝하고 공개를 하는 거죠. 네. 자 그걸 들으면. 저자가 보기에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미그라티오다. 미그라티오 음. 이주하는 이주하는 오. 인간 이주하는 오. 인간이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 육천 년 일만 육천 년 전에 북극해를 건너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이 처음 발을 딱 디뎠잖아요. 그런데 그 이, 이후로도 아메리카 안에서 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안에서 인류가 세 차례에 걸쳐서 남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동을 하고 어. 또 그들이 또한번 이동을 하고 계속 남쪽으로. 그래서 이미 9000년 전에 남아메리카 대륙 최남단의 파타고니아까지 도달했다라는 음. 사실을 최근에 과학자들이 확인을 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JYP도 막 엄청 격하게 공감했던 것처럼 도대체 태평양 곳곳에 흩어진 섬들에는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까? 그게 진짜 여기저기 설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땅들이 다 붙어 있었는데 <laughs> 쪼개진 거다 <laughs> 쪼개진 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아메리카 쪽에서 넘어 음. 온 건지 아니면 아시아 쪽에서 넘어간 건지 뭐 온갖 설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었냐면 약 5천 년 전에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으로 먼저 갔고 음. 그 필리핀에서 한 3천 년에 걸쳐 가지고. 태평양 곳곳의 섬들로 이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3천 년에 걸쳐서. 3천 년에 걸쳐서. 그런데 도대체 수천 년 전에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어떻게 건넜을까? 어떻게 건넜지? 자, 그래서 네. 태평양 섬에서 태어난 탐험가 중에 피우스 마우 피아일루구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대요. 네. 이 탐험가가 피우스... 피우스...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피우스 마우 피아일루 피아일루구 이 탐험가가 태평양 원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만들어서 타고 다녔던 호쿨레아라고 하는 전통 배를 만들어서 음. 나침판이나 해도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음흠. 수천 킬로미터의 태평양의 안전한 항해가 가능함을 아홉 번이나 증명해 보였어요. 아 실제로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의 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 흔적들의 이뭐 유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뼈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대를 네. 측정해 가지고 아, 이 시점부터 이 섬에서는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건다 알았고 네. 그리고 또 유전자 비교를 통해서 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갔는지도 추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가장 마지막 미싱 고리가 도대체 여기서 여기까지 수천 ]까? 킬로미터를 어. 어떻게 이동했을까였는데 이 파일 로그가 그 호콜리아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이용하던 원주민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용하던 전통 배를 만들어 가지고 네. 나침판도 없이 해도도 없이 수천 킬로미터의 항해가 가능함을 아홉 번에 걸쳐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네. 그 실제로 아홉 번을 그러면 배를 타고 이동한 거예요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인류가 천년 전에 네. 그 도달한 태평양 섬이 가장 나중에 도달한 섬이 하와이거든요 음. 근데 하와이는 타이티 섬에서 하와이로 이주를 했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피아르누구가 타이티에서 하와이까지 4,350km를 음. 이호쿨리아라고 하는 배로 항해가 가능한지를 또 보여 준 거죠. <laughs> 며칠이나 걸렸어? 34일 걸렸대. 34일. 아니, 근데 이제 우리는 타이티고 하와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3 4일 동안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하죠. 그4삼 일치 물이랑 식량 싣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 근데 그 옛날에는 어,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게, 밥 그게 신기한 거지. 뭐어 그게, 너,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신기하죠. 되는데? 그래서 어, 어떤 그 논문에서는 이 고대 태평양의 이주를 전 세계 모든 바다와 대양을 가로지르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무모하면서 야심만만한 인간의 확산이었다라고 음... 이, 왜 논평을 갔을까? 했대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 궁금해서일까? 거기서 뭔가 이렇게 평화롭고 응? 안락하게 잘 살았으면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먹고 왜... 살게 없었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려서 사형 당하게 아, 생겼기에 쫓겨난 거 아닐까요? 도망을 갔거나 뭐 그럴 쫓겨난... 거아니요 쫓겨난 거 아닐까요? 쫓겨났을, 쫓겨났을 가능성. 가능성. 아 그치 그 추방 추방. 근데 쫓겨나면 어쨌든 바다로 나가야 되고. 아 그때는 사여, 되고. 사형 제도가 없었어. 그래서 범죄자를 에 예, 뗏목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먹을 거좀 주고 야저가 예, 예, 뭐라 어디 좀다데 가서 살아 이러는 내보낸 거야 사랑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랑의 도피 사랑의 도피, 사랑의 도피. 하긴 그 저희 가서도 저 후손이 생긴 걸그 보면 가정녀가 갔겠지 어. 같이 녀나 가족이 갔겠지 다정에서 살아 남은 거지 <laughs> 그 둘이 너무 다정해 아니 결혼 앞두고 있다고 지금 <laughs> 모든 게다 그렇게 사랑의 도피 행각을 3,000 킬로 떨어진 섬으로 엄청 사랑하면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아니 말은. 그래서 이 네. 소니아 샤가 호미 미그라티오라고 네. 하는 대목이 좀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미지의 어떤 곳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또 사람이 바다를 보다 보면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 우리 생각 같아서는 호기심에 이렇게 쭉 가다가 예를 들어 한 이틀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돌아와야 돌아와. 되잖아. <laughs> 근데 뭐삼십일 동안 음. 어떻게 갔지? 그 물고기, 잡아 먹으면서 갔겠지? 그러면? 그쵸, 물고기 그것도 잡아먹으면서 갔겠지? 그렇게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비 오면 물 마시고 물 마시고 비 오면 이렇게 물딱 가둬가지고 마시고. 어쨌든 식량도 아, 그쵸, 좀 챙겨가고 그쵸, 하셨겠죠? 신기해. 진짜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뭔가 이렇게 인류학 비슷한 뭐~ 고고 고학 이런 느낌의 그런 내용으로 또 잔뜩 채워져 있을 리는 없단 말이죠 네. 요즘 얘기 그냥, 요즘 얘기도 응. 많이 있어요 요즘 얘기가 현대 이주의 역사라든지 음. 그건 뭐~ 이주노동자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 무역 이런 그쵸, 것 때문에 그런 걸로도 많이 무슨 갔고. 유럽이나 아메리카로 그~ 메리카르 이런 것들 나와서 플러스 이제 최근에 이주의 경로들 음. 예를 들어서 그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주의 경로를 이용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지 아... 그다음에 시리아 난민들은 우리가 쿠르디 알잖아요 시리아 난민들은 도대체 어떤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넘어오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음. 이제 이 소니아샤가 또 직접 난민촌 같은 데를 또 가가지고 네. 취재 같은 걸 해서 그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사연으로 어떤 경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는지 음. 그리고 또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들어있어서 최근에 이주문제 난민 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또뭐 이주와 관련된 과학적인 상식까지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음. 책이라서 아, 저는 너무 재미있고 유용하게 읽었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들으면서 야 이게 이주 뭐 일, 뭐였죠? 원, 한국말 제목이 인류, 인류 이주, 이주 생존 생존 음. 원제는 뭘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더 넥스트 그레이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네요 그레이트 마이그레이션 이라는 건는 이제 그 20세기 초에 남부에만 있던 미국 남부에 있던 흑인들 수백만 명이 이렇게 북부나 서부나 이렇게 쫙 이동한 그거를 가리키는 있는 용어 잖아요 네네 근데 넥스트 라는 걸 붙인 걸 보면 분명히 yg 가 지금까지 설명한 무슨 아주 옛날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 이야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류는 계속해서 이동할 것이다 네 이동은 거의 뭐 인류의 숙명, 숙명? 어, 유전자에 거의 새겨져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네요. 나와요. 그리고 사실 기후이기 어...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욱더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 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난민이나 혹은 이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혹은 어떤 포용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까지도 있는 책이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난민 혹은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 인들이 이렇게 와서 산 역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음. 뭐 우리도 길게 보면 뭐 백년 넘었으니까 꽤 되기는 했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급격하게 그쵸, 늘고 있죠. 맞아요. 요새는 몇 명으로 얘기합니까? 이제 한때 뭐 백만 명 얘기한 지 벌써 한참 되, 됐고 이제는 좀 있으면 한 이백만 명 가까이 갈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 그래서 어. 그이 책이랑 같이 예를 들어 그 우리가 한번 했던 정우성 씨의 음. 내가 본 곳을 당신도 볼수 있다면 같은 네. 책도 좀 읽어 보면은 난민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정우성님 그 요즘 뭐 새로운 작품 찍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락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출연 가능하신요? 아, 그데 제가 진짜 눈물의 편지를 <laughs> 눈물의 출연 요청 편지를 썼는데 <laughs> 그리고 또그존 르카르라고 하는 어, 스파이 소설 작가로 오, 유명한 오, 갑자기 르카레로 왜 넘어갑니까? 네, 존 르카레의 모스트 원티드 맨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네네그 모스트 원티드 맨도 이 독일에 등장한 난민을 중심으로 한 사건들을 박진감 넘치게 그린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읽으면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죠. 네. 전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장르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장그사 같이 그러니까 장르를 아울러 가지고 <laughs> 읽을 수 있는 거죠. <laughs> 이거 영화로도,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같... 맞아요.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모스트 원티드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존 루카의 책인데 같이 한번 읽어 보면 음. 정말 이 이 이주의 문제가 약간 이약 추악한 국제 정치와 만나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는 아, 네. 소설 작품이죠. 우리 그존 르카레는 언제 한번 방송에서 다루자 다루자하다 결국 한 번도 안 했죠. 네한 번도 안 했어요. j y p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laughs> 그뭐 괜찮던데 그한두개 읽었는데요. 뭐 굳이 소개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 <laughs> 아니 근데 모스터 원티드면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네. 저는 존노카를 팬이거든요. 음. 자, 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두 번째. 네, 두 번째 책. 책 네. 약간 하드하고 조금 어려운 책. 좀 짧게라도. 소개해 두 번째 책은 때. 제가 그냥 제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음, 네. 두 번째 책은 오늘 좀 길, 길어가지고 어떤 책이냐면, 어, 진짜 그 최근에 서점에 깔린 책인데요. 네.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이것도 코로나, 기후, 기후 콤마 오래된 비상사태. 오래된 비상사태. 사태. 그러니까 어, 이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팬데믹과 네. 기후위기, 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음... 대한 저자 나름의 대안까지 들어있는 책이 그렇군요. 이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라는 책이고요. 네. 스웨덴의 생태학자인 안드레아스 말름 이라고 하는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음. 전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코로나 사태, 코로나 유행을 보면서 내가 급하게 뭐라도 하나 써야겠다. 음. 그래서 이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라는 책을 펴냈고 그걸 또이 우석영 선생이랑 장석준 선생이라고 하는 이 안드레아스 말름의 작업에 계속 주목하고 있고 또. 문제 의식도 비슷한 네. 국내 연구자 두 분이 급하게 또 번역을 해 가지고 <laughs> 최근에 내놓은 책인데 네. 어이책의이 장이 진짜 기가 막힌데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떻게 세상에 등장했는지를 진짜 기가 막히게 딱 정리를 했어요. 야, 이거 지금 제가 그책 속에 보고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팬데믹과 기후 변화와 자본주의 요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네, 기가 막히게 음. 버무려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 근래 본그 사회과학 서적 중에서 네. 가장 약간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음. 근데 또이 안드레아스 말름이 기본적으로 약간 역사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전작이 어떤 책을 내 가지고 유명해졌냐면. 화석 자본이라고 하는 책을 편해서 네. 이제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책인데 이 19세기 초 산업 자본주의 초기에 영국에서 석탄이나 증기 기관이 어떻게 떠올라서 주도권을 잡았는지를 추적한 음.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네. 연구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이야기를 풀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썰을 풀어내는. 아, 구라꾼이요? 예, 네, 구라꾼이에요. 음. 약간 유발하라리 같이. <laughs>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아니, 구라꾼이에요. <laughs> 구라꾼이 알아서, 또, 기가 막히게, 구라를 또쫙 풀고, 거기다가 또 중간중간에 또, 아, 씹는 거지 막 아, 아, 씹는 거지 막 예를 들어서, 누구, 아, 누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한심하다. 음. 뭐 이러면서 막또 씹고, 또 그런 걸또 보는 재미도 있고 그렇군요. 어, 그래서 이제 그 3장에서 내놓은 대안을 가지고는 약간 좀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1장이나 2장은 너무나 기가 막혀요. 아 그래서 저는 어, 팬데믹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 그리고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에 대 실천의 문제 네. 고민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자본주의와 팬데믹, 그 자본주의와 기후위기는 도대체 어떤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를 좀 넓은 시각에서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이 가을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책이라는 음이. 생각이 듭니다. 이 저자는 일종의 사회주의자입니까? 네, 좌파죠, 좌파. 자파. 본인 스스로 소셜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음.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안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레디컬해요. 음. 음. 레디컬해요. 네.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궁금해지긴 합니다라는 말은 읽지는 않겠다 이런 <laughs> 거죠. 네, 음, 신혼이라서 이런 책까지 읽을 <laughs> 여유는 없다 이런 건데 어,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원제가 똑같군요. 코로나 네. 클라이밋 크로닉 이머전시라고 음. 하는 야 크로닉 이머전시라고 하는 표현은. 글쎄요, 잘안 쓰는, 안 쓰는 조합인 편의죠. 것 같습니다. 이머전 네. 시는 이머전 시인데크로닉한 이머전 씨, 음, 오래된 비상사태. 음. 번역 좋네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 읽은 책 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이 자극을 주는 책이었어요. 음. 네. 자 이번 주에는 유혹하는 YG라고 해가지고 어, 네 권의 책을 YG는 어쨌든 이네 권을 다 읽은 거 아닙니까? 다 읽었죠. 네. JYP는 이제 한 권도 안 읽었고 써니도 뭐한 권도 안 읽었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지금 네. 방송에들어왔잖아요 그렇죠? <laughs> 지금 나 결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뭐냐 뭐 이런 식에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 유익하고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하죠 이런 걸로 JYP는 책을 읽지 않고 YG가 읽은 <laughs> 책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 이런 방송 분량 확보하는데도 유리하고. 아 근데 저는 이번에 유혹하는 YG 모두 다. 구미가 당겨요. 그래서 음.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네권 중에 한 권이라도 만약에 선이나 JYP나 청취자분들이 골라서 읽어 주신다면, 네, 그럼 YG는 충분히 보람을 느낄 겁니다. 네. YG도 인간적으로 사람 이거 들은 분들이 네 권을 다 읽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laughs> 그리고 저는 어다 이렇게 그. 네권 중에 다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음. 뭘 관심이 있어도 뭘딱 집어들더라도 와 와이즈가 정말 좋은 책 추천했구나라고 어, 생각하실 음. 거라 확신합니다. 자 어쨌든 장르도 다르고 뭐 내용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네권 중에서 총점 분야별로 어, 총점? 이렇게 점수 딱 매겼을 때 총점이 제일 높은 거 별점제인가요? 하나는, 어 하나는 뭡니까? 이삼사 등까지는 안 물어볼게 요 하나만 정말 이게 난 개인 강양구, 이 책에 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요. 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요. 아, 진짜? 네다 <laughs> 냈다? 그러니까 냈다. 각각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열을 가리기 근데 어려워요. 저 약간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같은 경우에는 끝에 가서 허무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살짝 들긴 하는데 그렇진 않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네. 음. 끝에 또 약간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요. 음, 알겠습니다. 그뭐 착한 권이 뭔가 인류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해답을 내놓고 이건 어차피 불가능하지 그쵸, 네네, 않습니까? 네네. 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젠가, 젠가. 네.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그리고 인류 이주 생존 네, 네 권이나 음. 이번 주에는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유혹하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